안녕하십니까, 만보입니다. 아, 요즘 계속해서 지고 있어요. 연초에는 계속해서 이기더니 요즘은 계속해서 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났습니다. 자, 상대방은 나트랑 피바 베트남입니다. 심상치 않죠. 이 동남아시아들, 한국도 잘하지만 동남아시아 이 국가들 너무 잘해요. 무섭습니다. 나트랑은 지역 이름이고요. 피밥은 많이 들었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옥수수 뭐인 것 같은데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79승 기록하고 있고요. 클랜 레벨 4. 지역은 베트남. 우리는 승전 64승, 클랜 레벨 4, 사우스 코리아. 네, 상대방 최고 레벨 138이 아니고 141, 넘버 4, 4번 141레벨이 있습니다. 우리는 최고가 135레벨입니다. 저쪽은 141레벨, 134, 135, 138, 여기 136도 있어요. 네, 우리 팀 에이스 고니님 같은 사람이 저쪽에 5명 있습니다. 네, 물 떠놓고 기도해야겠어요. 100레벨 이상은 20명 정도 됩니다. 우리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하이레벨은 우리보다 한 수 두 수 위고요. 중간은 우리랑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하위레벨, 여기 뭔가요? 45번 15레벨이 있어요. 39레벨도 있고요. 우리 팀은 제일 마지막이 47레벨, 그 다음에 60입니다. 저쪽은 15레벨에 39, 56, 52. 이 밑에 4명은 보너스네요. 보너스 위에 한 5명 센 사람 있고 밑에 한 4명 보너스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해볼만한 것 같기도 하고, 9월만 잘해주면, 우리 중간이 잘해주면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요? 8번까지 10홀이에요. 뭐 1번, 4번, 5번은 뭐 6번까지 되게 훌륭할 것 같고, 8번을 보겠습니다. 와우, 윈세르노가 3레벨이에요. 여기는 2레벨. 윈세르노 2레벨, 3레벨. 퀸 11. 퀸킹 14레벨. 벽은 8레벨. 그 8홀의 마지막 8레벨. 그 다음에 9레벨 레고벽, 바깥쪽은 7홀의 마지막 벽. 9홀 중심으로 볼 때 8레벨 해골 벽까지는 해골 폭탄병 2방에 깨집니다. 레고벽은 3방에 깨집니다. 분노를 받으면 2방에 깨집니다. 분노를 받으면 이 7레벨 월은 한 방이 깨집니다. 그 얘기는 분노를 월을 포함해서 적절히 쓰면 폭탄병으로, 적은 폭탄병으로 센터까지 쉽게 진출이 가능합니다. 진출이 가능하죠. 그 석궁은 3레벨 2개에 2레벨 하나. 윈세르노 타워는 이게 여러 갈래로
내뿜는 여정 이것도 있고 골렘이 좋겠습니다. 아, 땅으로 가려면 골렘을 아무래도 10볼이니까 이세르노도 두 개가 있으니까 골렘을 한 3마리 이상 3마리 넉넉하게 4마리 가져가면 센터 장악하고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점프마법으로 신속하게 넣어주면 센터 장악은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외곽에 남는 건물들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게 문제죠. 만약에 제가 이제 여기 들어갈 능력이 된다 지금은 안 되죠. 나중에 여기 들어가게 되면 점프마법을 통해서 골렘 한 4마리 3마리 이상 법사와 함께 아처킹과 함께 센터에 진출을 하면 이 사거리가 닿죠. 이 대공포들이 4개가 모여 있습니다. 센터를 장악함과 동시에 이 4개의 대공포는 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외곽은 만약에 이렇게 남는다 5시, 2시, 10시 이렇게 남는다 라고 볼 때 풍선이 들어가면 그렇죠? 풍선을 대적할 만한 게 법사 타워 여기 아처 타워 이게 법사 여기도 여기 외곽이 만만치 않네요. 풍선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곽이 좀 튼튼합니다. 네, 사람들 참 맵도 잘 만들어요. 네, 호그로 가든지 호그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딱 대형 폭탄 두 개 자리죠. 여기도 딱 두 개 자리예요. 네, 골렘, 저기 자이언트, 킬레벨 자이언트 대동해서 법사로 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호그나 벌룬이나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 법사 타워가 생각보다 벌룬을 잘 잡아요. 네, 네 그러면 다음 거 보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7번. 벽이 9레벨에서 올릴 수 있는 레고 벽이죠. 이 정도 되면 날아가는 게 좋습니다. 그죠? 예전에 그 테라님이 보여주셨던 그 스킬 라바 벌룬 조합 여기는 9홀 후반대 분들이 라바와 벌룬 조합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좋은 전략이 있을 수 있겠죠. 25번이 아까 제가 들어가기 좀 부담됐었는데 26번이 마지막이에요. 9월을 저도 한번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여기는 캐논이 일단 튕근하죠. 10레벨 여기 아주 인간적인 위자드 타워 법사 타워 1레벨 여기는 먼저 들어가면 판별 나옵니다. 9월 분들이 그냥 땅으로 이렇게 가는 게 땅으로 가든 뭐 라벌로 가든 선별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이 보던 맵 진영이죠. 저는 일단 이 캐논이 11레벨이면 이 까만 놈이면 들어가기가 좀 겁나요. 빨리 잡아요 얘네가. 석궁은 2레벨, 3레벨, 그리고 아처퀸 11, 킹 10. 저보다 영웅 레벨은 좀 낮고요. 석궁 레벨도 저랑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3레벨 하나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 하나는 완료가 됐고 근데 이 박격포
이 친구는 박격포가 저보다 높아요. 7레벨. 그 다음에 캐논도 저보다 높습니다. 저는 벽을 먼저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제가 들어간다고 하면 대공포도 7레벨. 저는 풍선도 레벨이 낮아서 라벌은 안되고 땅으로 가야 됩니다. 아무래도 아처핀 방향으로 땅으로 가니까 골렘 3마리 7시 방향에서 사이드에 하나씩 놓고 중앙에 골렘, 메인 골렘 10레벨 분들로부터 5레벨 골렘을 지원받아서 이 캐논을 먼저 잡으면서 중앙 돌파를 노려보겠습니다. 해골 돌격성은 한 10개 정도 가져가서 분노마법과 함께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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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센터까지 갈 수 있어요. 옆으로 셀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 10마리 정도 여유있게 가져가면 중앙 돌파. 오히려 중앙에 이 박격포가 모여있기 때문에 중앙을 빠르게 점령을 하면 나머지는 또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중앙을 장악을 하고 아처킨이 요 대공포 다 처리해주면 저도 풍선을 좀 쓰고 싶네요. 그 다음에 이제 8월이죠. 네, 8월. 8월은 반드시 삼별이 나올 수 있는 곳들입니다. 여기 아주 이쁜 45번. 어휴, 이게 뭔가요, 이건? 여기. 이제 뭐 시작한 지 한 45일 됐나요? 우리 팀의 연우님. 공격할 곳이 많아요. 45번도 가야 되고, 44번도 가셔야 되고, 어휴, 이건 뭐, 대공포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클렌성 지원 풍선 받으셔서, 가면 풍선 여기 다 처리할 것 같아요. 네. 43번. 이것도 아담하죠? 어우, 대공포가 4레벨이에요. 7월은, 용이 정답이죠. 안전하게 가려면, 거리가 약간 머니까, 하나를 번개 세 방으로 지지고, 그래서 없애버리고, 하나 남죠? 이쪽으로, 10시 방향에서 우르르르르 하면 다 깨질 수 있고요. 네, 뭐, 한번, 벌룬과 미니언 조합을 쓰셔도 되고요. 한 용 3마리, 뭐 벌룬, 그 클랜성 병력으로 벌룬도 데려가면 강력하죠. 그럼 벌룬의 적이 타워 2, 법사 타워, 그리고 대공포. 이렇게 4개밖에 없잖아요. 아래쪽으로는 하나, 둘, 셋, 넷. 비슷한 대칭 진영이네요. 나름대로 신경 썼어요. 그래서 풍선을 11시 방향에서 넣으시면 이 아처타워 잡고 바로 대공포 갑니다. 아, 옆에 캐논이 있군요. 네. 뭐 아무튼 여기 다 잡습니다. 그래서 벌룬과 미니언 조합도 충분히 싸고 빠르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43번까지 7월이고요. 42번 8월. 자, 많은 분들이 8월 잡을 때 용을 어느 방향으로 넣어야 할 것이냐 이거를 물어보는 분들이 좀 있어요. 대공포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 나머지 두 마리 용, 그 용은 요 캐논 방향
요렇게 넣어, 여기. 아니면 여기. 자, 10시 방향. 요렇게 넣어. 위에 캐논, 요 캐논 방향을 볼 수 있게끔 10시, 11시 반? 11시? 이쪽 방향으로 요 캐논을 볼 수 있게끔 나머지 두 마리를 투입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공포와 맞짱을 뜹니다. 그때 분노 마법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요. 대공포가 약하기 때문에 분노 세방도 좋고요. 만일을 위해서 피란 방도 좋습니다. 저 이쪽에 피가 많은 엘리시더 저장소가 있죠. 요 부분 여기서 캐논 여기에다가 분노 마법 하나 써주시고 그러면 요거 깨지겠죠. 그리고 이쪽 위에 바바킹 요 킹 건물 요 정도 위치에 분노 써주시면 두 개의 분노를 받은 10마리의 용들이 다 정리합니다. 대공포 두 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그 타이밍에 그때까지 요 세 번째 대공포는 못 봐요. 그래서 분노 두 개를 받고 용이 들어오는 동안 얘는 아직 못 보고 있어요. 요 대공포가 맞기 시작하면 가운데 대공포가 맞기 시작하면 그때 봅니다. 그러니까 분노 두 개 써주시고 그 다음에 클렌성 병력을 5시에서 요 아처타워를 보고 진입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공포가 약하기 때문에 뭐 분노나 힐은 뭐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예비로 하나 가지고 계셨다가 필요할 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대공포 3개가 제거가 되면 이제 풍선 대공포들 죄송합니다. 드래곤들의 놀이터가 됩니다. 설명이 좀 길어지고 있어요. 어떤 분이 좀 공략법을 좀 자세히 해줬으면 좋겠다 하셔서 몇 개 더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8홀이죠. 이게 진짜 8홀이에요. 센터에 대공포가 서로 모여 있습니다. 서로 커버하죠. 이거는 따로따로 별개로 보는 게 아니라 뭉뚱그려서 하나로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한 방에 처리해야 되는데, 자, 변수가 뭐냐면, 클렌성 유닛과 킹. 킹의 위치가 바깥에 있죠?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클렌성 유닛이 이제 나오면 드래곤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이 건물, 이 구조는 가운데로 쭉 투입시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2시에서 가운데로. 네, 이거 하나의 추천일 뿐이고요. 이쪽 8시에서 들어가도 상관없고요. 4시에서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들어가는 방법은 첫 번째로 주변 정리. 딴 데로 용이 새지 않도록 주변 정리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주변 정리가 12시에서 들어갈 때 양 옆에 사이드에 있는 집합소 요 건물들이 제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으면 사이드 정리용으로 여기 요거 한 마리씩 붙이겠습니다. 오른쪽 이 건물을 부시는 데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아요. 다만 이 킹을 보고 딸려갈 수 있어요. 그렇죠? 딸려갈 수 있습니다. 킹이 앞에서 얼쩡거리면 킹이 우리 편을 못 때리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 편이 막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용은 자기가 하던 거 계속 합니다. 자, 이거 여기에다가 한 마리 투입하시고 이쪽 연구소에 한 마리 투입하시고 저 깨질 때쯤 이렇게
나머지 센터 건물 우르르 붙이시고 한 네 마리 남겨 놓으셨다가 만약을 대비해서 남겨 놓으셨다가 2차로 풍선과 함께 진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깨지고 여기 깨지고 그 다음 여기로 와서 깨지겠죠? 그 다음에 팀을 보고 드래곤들이 좀 왔다갔다 할 거예요. 이 정도 막 방황할 수 있습니다. 좀 기다렸다가 2차 부대 나머지 드래곤 4마리와 클렌성 풍선 그거를 뿌려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공포와 맞짱을 뛰겠죠. 이 대공포는 요 라인까지는 발동하지 않습니다. 킹이나 아처타워를 공격할 때 그때 이제 발동이 시작됩니다. 그 시점에 용 4마리 클렌성 유닛 트윗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분노와 힐 또는 또 분노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풍선의 진입 그 공격 방향은 여기 아처타워 격 이거 박격포 그 다음에 법사타워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여기 더 가까워 보여요? 대공포나 아처타워 또는 왼쪽 그래서 이쪽 네, 요 아처타워로 오면 그 다음에 밑에 대공포죠. 네, 힐을 아껴두셨다가 풍선에다가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풍선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풍선을 오래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킹은 여러분들 킹 가지고 계신데 킹의 활용 용도는 드래곤을 제자리로 돌려놓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만약에 드래곤이 킹을 보고 따라가다가 이쪽으로 샜다 9시 쪽으로 샜다 그럼 더 이상 얘가 이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이쪽 건물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쪽 금광이나 이쪽 집합수를 정리해 주시면 이쪽 라인을 정리해 주시면 드래곤 여기 흘러왔다가 두세 마리 흘러왔다가 여기 치다가 밑에 건물 없네? 이러면서 안쪽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네, 킹을 그런 용도로 활용해 주시면 좀 더 센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35번 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29번. 이것도 모여있죠? 요령은 똑같습니다. 네, 한 뭉뚱이를 보시고 클렌성 유닛 쪽으로 7시에서 진입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이드 먼저 정리해 주시고 1차로 하나씩 붙이시고 기다렸다가 2차 라인 건물에 대공포와 맞짱 끌 때 나머지 드래곤과 풍선을 같은 방향에서 7시에서 투입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풍선을 좀 오래 살린 쪽으로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이번엔 28번 여기 공략을 보겠습니다. 대공포가 약간 멀죠? 클랜성은 이쪽에 있고요. 킹은 이쪽에 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대공포가 이렇게 있으니까 3시, 6시 이쪽 3시나 6시 아니면 센터 5시 이런 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대공포가 닿지 않는 지역 이 지역은 먼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피해를 안 받고 요 5개 깰 수 있어요. 저의 추천 방향은 5시입니다.
용을 두 마리 있죠. 두 마리 6시 여기를 먼저 두 마리 투입하시고 그러면 요 6시 쪽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3시 쪽에 이 건물들 아무런 피해받지 않고 정리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용 두 마리. 그리고 진입하려는 방향에는 1차 건물이 없어요. 바로 대공포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6마리를 그냥 투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집합수 때리고 3개가 되겠죠. 옆으로 새지 않도록 옆에가 이미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3개가 되더라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마리가 뭐 이렇게 6개를 킨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부채꼴로 퍼질 거예요. 여기 분노 한번 때려주시고 여기 장인의 집 분노 한번 그러면 여기는 빨리 깨지니까 빛이는 가죠. 그러면 이거 깨지고요. 그 다음에 이쪽 건물들을 한 3마리 정도 때리고 있을 거예요. 위쪽 그때쯤 이쪽 대공포가 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풍선이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노 시전과 함께 분노 시전 후에 풍선 타임은 약간 늦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여기 4시 쪽 아처타워 방향으로 벌룬을 투입해 주시면 이 대공포 이 대공포한테 안 맞고 벌룬이 이쪽으로 다 정리하러 갑니다. 네, 여기까지 비에트남 피싱 전략 한번 세워봤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